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치앙마이에서 날마다기 막힌 새벽 녹음합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은 서울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기 막힌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귀한 깨달음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한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확신하는 일종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확신하는 식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정직하면 손해보고 충실하면 바보된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죄안 짓고는 못 산다는 믿음입니다. 죄안 짓고 어떻게 살아? 적당히 죄를 지어야 이 험난한 세상 그래도 밥술이라도 먹고 살지. 이건 하나의 확고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우직하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건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의가 밥 먹여주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를 따르다간 밥못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꾀와 요령을 피우고 세상식을 쫓아 살아야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식과 법이 통하지 않는다. 그건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나 지켜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사는 식이 있고 법이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본래 창조하신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타락하여 실낙원한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사탄일까요? 우리 눈에는 말은 그렇게 못하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치 사탄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죽어서 천당 가야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살것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식이 통하지 않고 사탄의 식, 세상의 식이 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식대로 나가서 장사할 때는 직장 생활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세상 식과 법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의 사기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세상이 보이는 것뿐입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세상을 포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사탄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도 통치자도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와 이 세상의 주관자요 통치자시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서기 2020년 아닙니까? 우리 역사가 2020년이 될 때까지 이 세상이 망하질 않았네요.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통치자라면 이 세상을 2020년까지 끌고 오고 싶었겠습니까? 벌써 아주 속된 말로 작사를 내도 벌써 냈지. 사탄은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것처럼 속였지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2020년 오늘날까지도 사탄은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속이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라 사는 일이 타락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기 쉽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시면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사탄의 식과 법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저는 아침마다 운동하러 새벽에 일찍 나가는데요. 신기해요. 꼭 그 시간이 되면 날이 밝아요. 이제 여름, 여기는 이제 여름이 되어오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빨라지기는 하지만 그것도 아주 정한대로 되죠. 규칙 있게 모든 우주 만물은요 다 하나님의 식과 법을 쫓아 움직이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 이 우주 미생물 모든 생물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세상은 다 아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만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이 다 살아요. 저는요 사람들이 밥 먹고 산다는 걸 참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전 그게 이렇게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니시면 못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우리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그 살릴 수 없어요. 다 죽고 망했죠. 사탄의 손에 있다면 벌써 다 죽고 망했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고 망하고 실패하고 고난당해요. 우리는 반대로 이게 뒤집혀 있지만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식이고 법이고 진리고 길이고 생명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토가니에 일곱 번 연단한 은과 같다다. 그건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경건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충성스럽게 살면 하나님의 식대로 살면 손해보고 바보되고 망할 것과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슬쩍슬쩍 꾀와 요령과 거짓의 유혹에 빠져 세상에서는 세상식대로 살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끊어집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정직한 자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까지 그럴까 두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시편 다윗의 기도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끊어졌는데 저도 그럴까 봐 무섭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야만 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매일 묵상하는 까닭이 뭡니까?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식을 찾고 법을 찾고 생명의 길을 찾으려고 하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뜻 순위계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라는 캐치프레이즈 하나만 딱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여섯 가지 일들을 이렇게 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예배가 하나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뭐 이런 것들을 쭉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교회. 제가 고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식과 고집, 법을 고집하며 살아야 이 세상에서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16장 우리 찬송 골랐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요. 우리만 그렇게 살지 말고 살아서 승리함으로 그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이 세상의 식과 법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쫓아 살아야 승리하고 구원 얻고 아름답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 경건한 자도 끊어지고 정직한 자도 무너지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식대로 사는 것처럼 고백하면서도 막상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세상식이 있는 것처럼 세상식을 쫓아 사는 많은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